자, 그 다음에 여러분 510페이지에 해제해지 한번 보면 어느 거? 해제해지, 그지? 해제해지는 영구조인 그 계약법 1의 2 종류 3 승립 어? 승립, 불승립, 불승립은 불합의, 승립 몇 개? 세 개. 의사합치, 교차측량, 의사실현, 객승립,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 다음에 승립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는 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체결상의 과실, 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신뢰. 오늘 집에 가서 안에 내용은 모르고 들었으니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팍안 나와도 좋고 이 제목이 중요하다고. 막 안에 걸 자꾸만 알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효력. 효력의 세계, 무순항변권, 동시행항변. 동시행항변권은 아까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상대방은 무슨 기회에 있으면서 변제기, 이행기에 있으면 같은 말이다. 변제기, 이행기에 있으면서 이행 제공하지 않을 때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한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변제기에 있으면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을 때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럼 거절해가지고 계속 거절 안 하고 이행 안 하고 이행기를 경과해도 무슨 기를 경과해도 이행기를 경과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그게 무슨 항변권?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은 목포에서 복사. 채무자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그럼 상대방도 없이 목포에서 폭삭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한마디로 해서 채무자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는 기준은 누구다? 요약자와 낙약자. 보상관계, 계약관계. 갑병, 대가관계로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수익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이라는 단어는 누구만이 쓸수 있다?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또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무슨 회복 없다? 원상회복 없다. 그럼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기본만, 지금은 기본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빠다만 바르면 된다고. 뭐만 받으면 된다? 빠다 발라갖고 이 머리가 좀 돌아가게 만드는 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막 해가지고 아래까지 다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냥.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움직이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머리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내가 돌아가는 만큼 뭐를 바르는 식이다? 그렇지. 빠다도 안 바르고 막 그냥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한 개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 개도 못 가져간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은 조금씩 이제 돌아가잖아요. 획획. 나중에 뭐 선생은 자꾸 막 대라 대라 빨리 대라 이러지 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해지. 여러분 해제해지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도 또 작은 거 한번 해제해지 해갖고 작은 거 적으면 쟁점이 얼마나 많냐면은 해제와 취소.
해제와 요거 하면 이제 집에 가겠죠, 오늘 이제. 해제와 해제계약. 해제권자. 네 번째, 실권, 약관, 특약. 해제권의 발생. 요까지만 하고, 마야 안 한다. 요 뒤에가, 시험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 뒤에. 안 한다, 근데. 와. 하면 멘붕 오거든. 항상 시험은 멘붕 오는 데가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요거는 이제 용어니까. 항상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어? 뭐가 있다?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있노? 기준이 있고 공통점 차이점.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공통점. 용어인데 같이 나올 때는 차이점. 요것도 공통점 차이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요거는 이제 대충 알잖아. 해제는 계약이 유효. 해제권자 일단은 뭐하다? 유효.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 표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 이건 무슨 죄? 해제. 그 다음에 취소는 똑같이 일단 유효. 무슨 딴 유효? 일단 유효. 근데 요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같잖아요, 지금. 구조 같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점? 공통점. 공통점은 1. 유효. 2. 의사표시로. 3. 무효화시킨다. 무화시킨다? 무효화시킨다. 4.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개, 한 개. 4. 언제 돌아가서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슨 효? 소급효. 5. 1.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2.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3. 뭐? 무효화시킨다. 4. 소급효. 5. 형성권. 일방적이다고. 한 사람이. 형성권. 이거 단독행위다. 형성권 무슨 행위? 이게 공통점. 그래서 만약에 취소와 해제가 나왔다, 요거 알면 끝이다, 완전히. 그러면 차이점은, 요, 해제와 취소가 있잖아, 그지? 요거는 오직 계약, 특유, 요거는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무슨 반? 일반에서 하고, 그럼 두 번째 요거는 이런 법정 해제, 법정뿐만 아니라 뭐 약정, 이런 법정 해제는 위반하면은 해제, 계약에서 위반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걸 법정 해제라고 한다. 이게 무슨 해제? 법정해제는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넣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당연히. 그러면 요거는 법정해제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해제권 발생한다는다? 한다.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하자. 다시 뭐할 때는?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두 번째 요 취소는 오직 법정 약정 없다.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한다 하는 이런 게 없다고. 그럼 딱 법정 몇 개? 네 개. 저번에 했죠. 몇 개? 네 개에서만 취소라는 말씀. 그 외에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몇 개? 네 개. 오직 네 개. 무슨 능력?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개에서만 취소라는 말 쓰고 그 외에 취소라는 말 못 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가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원상회복이라는 말 쓴다. 예?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의무고. 요건 선이든 악이든 모두 원상회복. 근데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여기는 이건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는 저번에 무슨 갚아? 막 갚아.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고 돌려줘야 되면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익? 현존이익. 선의의 수익자. 선의의 수익자. 이것도 무슨 이익? 현존이익이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돌려줄 때 뭐를 붙이냐면 이자가 있다. 이게 원래 이 상태에서는 뭐 없다? 이자 없다. 취소 일반적인.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취소라는 단어 들었다 이자를 붙여서 하면 무조건 OX, X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 그런 거 전체적인 걸 가야 된다고. 여기는 원래는 채무불이행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보고 요거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는 당연히 11월 달에 11월 12월에 배 있으니까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해제와 해제 계약. 자, 여러분 해제와 취소는 몇 사람이 하노? 한 사람이 일방적. 그걸 아까 무슨 건? 형성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해제와 해제 계약 들어가는데 무슨 죄와? 해제와 해제 계약. 그지? 해제와 해제 계약.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해제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일방적 단독이 형성권 됐습니까? 몇 사람? 한 사람 일방적 단독이 형성권 하면 무슨 죄? 해제. 그치? 그럼 요거는 말 그대로 계약 있잖아요. 요거 잘 나온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다음 중 총칙 41번에 잘 나온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여러분 석자로 되어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단독행위거든. 해제권,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철회권 석자로 끈끈끈. 근데 요거 뭐 해제계약. 해제계약을 다른 말로 합의해제 이런 말 쓴다. 무슨 해제? 합의.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합의.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약에 해당한다? 계약. 근데 해제, 해지는 무슨 행위다? 빨리 단독행위인데 해제 계약은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무슨 약? 계약.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굉장히 잘 출제한다. 어디에서 잘 낸다? 총칙 41번. 1번 문제라고 41번. 40번까지 학개론, 41번부터 민법이잖아요. 1번 문제 잘 낸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으로, 뭐로? 계약으로, 합의로, 하면은 이건 무슨 계약? 해제 계약, 합의 해제.
되겠습니까? 예. 그럼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요 해제를 계약 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자꾸만 하면 무슨 해제? 기준, D가 기준. D가 계약이면 계약, D가 해제면 해제. 어느 게 기준? D, 그치. 요 해제를 계약 해제라는 말을 쓴다고. 뭐가 기준? 그렇지. 그럼 요건 어떻게? 근데 일단 공통점은, 무슨 점? 공통점은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표. 고 무슨 회복 의무 있다? 원상 회복 의무 있다. 예? 그런 거 기억, 예? 그런 거 간단하게 또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제권자. 해제권자는 계약의 당사자라야 된다. 해제권자는 무슨 권자? 해제권자는 누구라 해야 된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무슨 자? 당사자. 또는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뭐한 자? 승계한 자. 누구?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지위를 뭐한 자? 승계한.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잘 내는데, 누구냐 하면은, 채권자, 채무자. 그럼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아까 누구? 빨리 계약 당사자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요약자, 무슨 자? 낙약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갑이 을에게 이행하는데, 에? 책임지는 이행하는데 요 심부름만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다 당사자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심부름만 하는 걸 이걸 이행인수란다 예? 무슨 인수? 이행인수 근데 다른 사람이 채무지는 것을 채무지는 것을 자기가 이전 받아가지고 책임지는 걸 이걸 뭐? 채무인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전받아가 책임지는 걸 뭐 계약인수 이런 크게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누면 요거는 이행인수 요거는 무슨 인수? 채무인수 통으로 이전받는 거 이걸 무슨 인수? 계약인수 계약인수는 아예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전받아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 이건 무슨 인수? 계약인수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인수에는 책임지는 거 몇 개 있다? 세 개. 요거는 뭐만 책임지는 거? 이행. 요거는 뭐? 채무. 요거는 뭐? 계약. 어느 게 훨씬 더 범위가 넓다? 계약. 근데 여기서는 그럼 만약에 다섯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다. 갑과 을이 있는데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을 이전받는 걸 이걸 뭐? 채권 양도. 자, 그럼 다시 자 요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는데 요 채권이 이전하는 거 이걸 채권 양도다 이런 말 쓴다. 무슨 양도? 이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노? 양수인. 저번에 했죠. 이전 받을 수. 채무를 이전 받아 갖고 책임지는 걸 채무 양도라는 말 안 쓰고 아까 무슨 인수? 채무 인수 이런 말 쓴다고. 인수인. 아까 요 책임지는 거 몇 개 있다 했다? 세 개. 무슨 인수? 이행, 그럼 채무는 그대로 있고 신부름만 하는 사람을 이전받는 걸 무슨 인수? 이행인수. 채무도 이전받는 걸 이걸 무슨 인수? 채무인수. 계약의 통으로 이전받는 걸 이걸 뭐? 계약인수. 그럼 또 채권은 이전받는 걸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계약을 통으로 이전받는 걸 이걸 뭐? 계약 양수. 계약 양수인. 채권 양도라는데 이건 채권 양수인. 무슨 양수인? 채권 양수인. 통으로 이전받는 걸 이걸 뭐? 계약 양수인, 계약 양수인 되겠습니까? 계약 양도에서 양수인. 다시 채권 양도, 계약 양도. 계약 양도에서는 이전 받는 사람을 무슨 인수인? 계약 양수인. 채무는 인수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 양수 이런 말 쓴다.
다시 채무는 뭐라는 말 쓰고 인수 요거는 뭐 양수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계약 양도에서 양수인 이제 계약 양수인 채권 양수인 이런 말 쓴다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통으로 이전받아야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는다고 그래서 요거는 채권 양도에서 뭐 양 죄송합니다 계약 통으로 이전받는 건 뭐 계약 양도에서 계약 양도에서 뭐 양수인 용 채무자의 당사자의 계약의 지위를 이전받는 거 이걸 뭐 계약 인수 계약 인수에서 뭐 인수인 이런 사람은 무슨 권이 있다 해제권이 있다 무슨 자 지위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이런 해제권이 없는 사람은 대표적인 거 아까 요 이행 인수인 채무 인수인 다시 뭐 이행 인수 자 채권 양도에서 채권이 이제 계약의 당사 지위는 그대로 있고 채권만 이전하는 거 채권 양도에서 누구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그다음 뭐 이행 인수인 신부름만 하는 사람 그다음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이런 사람은 무슨 권 없다? 해제권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요 계약의 당사자. 요 네 명은 쉽게 계약의 당사자라는 거지.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계약을 통으로 이전받아야 다시 뭐 계약을 통으로 이전받아야 해제권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계약 양도에서 양수인, 계약 인수에서 인수인, 요거는 채무자,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의 계약 당사 지위 이전받은 그런 사람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 주택 상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다시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집이 팔렸다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를 양수인이란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다시 금방 말해놓. 모든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에서 요건 누구? 양수인은 무슨 권이 있다? 해제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 굉장히 잘 나온다 요거. 요거하고 요거. 해제권자. 모의고사 칠 때나 이런 데 꼭 나온다 이게. 그러면 해제권자가 되려면 계약의 무슨 자? 당사자거나 계약의 당사 지위를 승계한 자. 뭐로 이전받아야? 통. 뭐? 통. 그럼 아까 채무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이행을 책임지는데 몇 가지가 있다 아까 몇 가지가 있다 빨리 세 가지 신부름만 한 사람 채무를 책임지는 사람 계약의 통으로 책임지는 사람 이걸 앞에 무슨 인수인 계약 인수인 채권도 요 또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하는데 그냥 채권만 이전하는 거 이거 뭐 채권 양도에서 뭐 양수인 통으로 이전받는 걸 계약 양도에서 뭐 양수인 되겠습니까 예고 그래서 통으로 이전받으면 앞에 뭐라는 말이 붙었노? 빨리 계약. 근데 뭐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이행 인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무슨 건 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요 사람 특히 요거 잘 나온다. 요 뭐 우리는 쉬운 거. 제가 설명은 이랬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주택 상가에서 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를 만들어 승계. 그래서 모두 책임진다. 주택 상가에서 새로운 소유자. 소유자가 바뀌어 새로운 소유자를 양수인이란다, 이게. 무슨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모한 것으로 승계.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양수인도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노? 우리 지금 뭐 했노? 1. 해제와 취소. 2번 해제와 해제계약. 3. 무승권자, 해제권자. 4. 실권약관의 특약. 무슨 약관? 실권약관 특약. 이런 실권약관 이라고도 하고 실권약관 특약이라고도 한다. 이제 우리 책에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책에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자,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 저거 기억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약관? 실권. 근데 여러분 그죠? 그 밑에 요 해제권의 발생 이렇게 할 때 할 텐데 무슨 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 해제권의 발생. 는 어떤 게 있냐고 크게 뭐 약정 해제와 무슨 해제? 약정. 그럼 약정 해제는 뭘 약정해요? 자기들끼리 계약 체결할 때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한다라고 정해놓은 걸 무슨 해제? 약정 해제 이렇게 한다 이게.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정.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가 있다 이게. 여러분 법정 해제는 뭐가 있냐면은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다 이게.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은 몇 개 있냐면은 몇 개 있냐면은 네 개가 있다.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요렇게 몇 개 있다? 네 개. 자 그러면 요거 자체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채무 불이행. 법정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무슨 불이행? 채무. 간단하게 계약을 무슨 반? 위반. 계약을 무슨 반? 위반. 그러면 요 이행 지체는 뭐를 이행 지체라고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약속한 뭐 날짜를 뭐 했을 때? 넘겼을 때. 다시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약속한 날짜를 뭐 지키지 않을 때. 됐습니까? 날짜를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이걸 무슨 지체? 이행 지체. 날짜를 넘겨버린 거.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됐습니까? 뭐, 계약 체결 이후에 누구? 채무자 잘못으로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근데, 민법에서는 해제권 요 두 개에서만 민법 해제권이 있다. 그러면 원칙은 어느 게 원칙이냐? 그러면 요 불완전 이행은 약속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지켰는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 예를 들면 달걀 100개 계약했습니다. 달걀 몇 개? 100개. 몇 개 이행했다? 100개 이행했다. 약속대로. 다시 달걀 몇 개? 몇 개 계약? 100개. 몇 개 이행? 100개 이행했는데 90개는 싱싱, 10개는 부패. 이게 불완전 이행이라고. 불량. 무슨 약? 불량. 이게 뭐 불완전 이행. 그러면 요 세 개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누구 잘못으로 채무 불리냐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 누구의 귀책 사유? 채무자의 귀책 사유한 후발적 불능이고 요 채권자 지체는 수령 지체다 이런 말로도 쓴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무슨 지체? 수령. 그러면 요 채권자 지체는 누구 지체는 채권자 채무자가 이행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하니까 채권자가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고. 채무자 협조가 없어서 아니 누구 채권자 협조가 없어서 채무자가 이행을 지금 못 하는 거. 누가 협조해야 되는데?
채권자. 그래서 요거는 누구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다? 간단하게 채권자에 의한 채무불이행. 요거는 누구의 귀책사유? 채권자의 귀책사유지. 채권자의 귀책사유니까 누가 해제해야 되겠노? 빨리. 채무자가. 요건 누가 해제해? 빨리. 채권자. 해제하는데, 근데 요 네 개 중에 중요하다. 요 네 개 중에 민법의 해제권 규정이 있는 것은 몇 개? 두 개. 무슨 지체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대해서만 해제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고, 요거는 학설상 인정하는 거지. 판례도 인정하고. 자, 근데 이제 민법은 네 개 중에 몇 개만 규정이 있다? 두 개. 그러면 원래는 요게 무슨 지날? 오리지널. 무슨 지체? 하면은 언제, 일단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냐? 날짜 넘겼다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행지체가 있다. 날짜 넘겼다.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냐? 그게 시험 문제라고. 됐습니까? 날짜 넘겼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법은 항상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바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무슨 증명을 보내노?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그거 요구다고.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그래,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OX? X. 상당기간. 상당기간 뭐 후? 최고 후. 확인하고 독촉 후. 요 상당기간 내에. 상당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 그래서 요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이행이 없으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요거, 그럼 요 이행불능은? 이행불능은? 이미 불능이 됐잖아요. 뭐가 됐다? 불능이 됐잖아요. 최고 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 이행불능의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필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하면은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다시 뭐, 최고가 필요, 그럼 이행지체는 뭐 후에? 최고 후에.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뭐 없이? 최고 없이. 됐습니까? 해제. 그럼 불완전 이행은 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은 뭐 후에? 최고 후 해제권 발생. 요런 거 가지고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거 가지고 낸다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은 뭐 없이? 최고 없이. 어? 해제권 발생하고. 채권자 지체도 원칙 판례 뭐 후에? 최고 후. 뭐 후? 최고 후 해제권 발생. 뭐 이런 거. 그래서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거.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자, 원칙적으로 법정 해제 언제 해제권 발생하노? 최고 후에 나와야지. 원칙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가지고. 자, 법정 해제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언제 해제권 발생? 원칙 뭐 후에? 최고 후에.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고? 최고를 해야 돼. 최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고 안 하고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최고하는데 상당 기간인데 짧은 기간을 두고 최고하거나, 금방 뭐래노? 두고 최고하거나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고라는 것은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적인 요건이다고. 그래서 아까 저
기간을 짧게 두고 채고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해도 채고로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고도 필요 없고 해지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도 없이 당연히 해지한 것으로 하는 거, 이걸 실권 약관의 특약이라고 한다. 그럼요, 아까 있죠, 이행불능의 경우는 뭐는 안 해도 해지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채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해제 의사표시 필요 없다. OX, X. 채고는 안 해도 되지만 뭐는 해야 된다? 빨리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근데 실권 약관의 특약은 뭐도 필요 없고 채고도 필요 없고 무슨 표시도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 그걸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 그걸 어떤 말을 쓰냐 하면은 그럼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아까 뭐도 필요 없고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걸 어떻게 늑자로 자동 해제 이런 말 쓴다. 무슨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동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 자, 그러면 이제 실권 약관의 특약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실권 약관이라고도 하고 실권 약관의 특약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권 약관 하면은 무슨 해제? 자동 해제. 그지? 요 시험에서는 요 만약에 자동 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 무슨 약관의 특약이구나. 실권 약관의 특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여러분 다 안 했는데 여러분 아까 있죠, 우리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는 금방 제가 뭐 했습니까? 다시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까 날짜를 넘겨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동시행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러면 그 위반되게 하려면 일방이 한쪽이 무슨 저 먼저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이행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거고 이행 제공은 이행 준비 완료를 이행 제공이란다. 근데 이행 제공은 내용 증명 보내는 걸 이행 제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이행 제공을 해야 상대방은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 지체가 되고 위반이 된다고. 다시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날짜가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고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럼 동시행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매매에서 그럼 매도인이 등 원래는 이제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가 있다고. 근데 내가 잔금 날짜가 돼가 잔금을 가지고 약속한 중개업소에 출석했는데 누가 안 나타났다? 매도인이 안 나타났다고. 누가 안 나타났다? 매도인이 안 나타났다고. 그래서 계속 그 중개업소에 돈을 맡겨 놓거나 하고, 그럼 무슨 서류만 주면, 등기 서류만 주면은 뭐 주겠다, 돈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날짜, 잔금 날짜가 지나도 됐습니까? 만약에 무슨 이행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동시행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날짜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반되게 하려면은 됐습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즉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내가 지금 돈 뭐 지금도 준비하고 지금도 너가 등기 서류만 주면 무슨 시 즉시 돈 주겠다 하고 지금 예를 들면 하면서 무슨 증명까지 보냈다? 내용 증명 보냈다. 그래도 뭐 등기 서류 안 주면 무슨 지체다? 이행 지체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동시 양쪽 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면 동시행 상태 그래서 동시행 시험 꼭 내는데 그럼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에 해서 예를 들면 중도금 무슨 금? 중도금 야 날짜가 아닌데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계약서 단서에 뭐라도 넘겨버리면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뭐다? 해제하는 거로 한다. 하는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은. 너 하루라도 넘기면 당연히 해제. 다시 뭐? 당연히 해제. 다른 말로 늑자 자동 해제 된 거로 하겠다라고 특약해놨다고. 그럼 중도금 예를 들면 날짜가 15일인데 15일을 넘겨버렸다. 자동으로 해제됐다 이미. 무슨 약관의 특약에 의해서? 실권.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다 말이지. 요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에서 중도금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 중도금에 관한 실권 약관 특약 해놨단 말이지. 특약하면은 중도금 지체하면은 중도금 지체 시 무슨 시 적시 자동해지. 뭐도 없이 늑자. 어사 표시 없이 무슨 해제 자동해 최고는 당연히 필요 없고 모두 필요 없이 어사 표시 없이 자동해제 무슨 표시 없이 어사 표시 없이 자동해제 이걸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뭐에 관한 실권 약관 특약 빨리 중도금 근데 시험은 중도금 이건 오리지널이고 중도금 가지고 안 내고 나왔다 무슨 금을 가지고 낸다 잔금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무슨 금? 잔금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여러분 잔금은 동시행 상태에 있다. 아까 금방 뭐랬노? 뭐 등기, 매도인의 등기서류 교부와 잔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만약에 그럼 자기들끼리 계약서에 야 잔금 날짜를 넘겨버리면 해제하는 걸 한다. 다시 뭐 잔금 날짜를 넘기면 해제하는 걸 한다 하는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을 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잔금 지체 시 위반이 아니다. 무슨 반이 아니다? 잔금 지체 시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왜? 잔금 날짜 지났다 하더라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와 아까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니까 동시행 상태에 있겠다. 그럼 동시행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무슨 지체에 빠뜨리려면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무슨 제공 이행 제공 누가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 무슨 증명 보내야 내용 증명 됐습니까?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 그럼 요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됐습니까? 누가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뭐 안 주면은 잔금 안 주면 제공이 있는데 뭐 제공이 있어야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 지체가 그래도 잔금 안 주면 무슨 지체 이행 지체가 되면서 무슨 시 적시 자동 해제 요거 시험 문제 나 실권 약관의 특약 올해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러면 실권 약관의 특약에서는 중도금을 가지고 안 된다. 중도금은 기본이고 중도금은 오리지널이고 나왔다 뭘 가지고 낸다 빨리 잔금을 가지고 낸다고 그럼 여기는 뭐도 같이 묻는 문제다 동시행 되겠습니까 기억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없이 의사 표시 없이 즉시 무슨 해제 자동 해제 그럼 중도금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에서는 중도금을 지체하면 해제하는 거로 한다 중도금 날짜 넘겼다 무슨 해제 자동 해제 근데 잔금 날짜 넘기면 해제한다 하는 실권 약관의 특약했다 하더라도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럼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제공 누가
매도인이 등기서류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 안 주면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 지체가 되면서 그래야 무슨 시, 적시 자동 해제.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해제권의 발생은 요거 다시 돌아와서 약정 해제와 무슨 해제가 있다? 법정 해제. 그럼 약정 해제는 최고 없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 발생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고 그제? 법정 해제는 네 개가 있는데 이행 지체는 뭐 후에 이행 지체가 오리지널이다. 뭐 후에 최고 후에 이행 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 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다음에 채권자 지체도 뭐 후에 최고 후에 해제권이 발생하고 자 그럼 오리지널은 무슨 지체인데 이행 지체는 뭐 후에 최고 후에인데 최고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요것도 잘 내는데 요거 정기행의 이행 지체 요거 잘 낸다 무슨 행위?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행지체는 아까 뭐 후에 빨리 최고 후에지 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뭐를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라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뭐를 맞춰야 되는 거? 시간 예를 들면 결혼식 환 무슨 식 환? 결혼식 환인데 환을 주문했단 말이지 자 결혼식이 한심이다 그러면 화은 적어도 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12시 50분이나 40분까지 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는 걸 과시도 하고 거기에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이 한신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결혼식 한 40분이면 끝나는데 딴딴딴 하고 다 끝났는데 아, 이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2시 돼서 화환을 들고 왔다 이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간을 넘겨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는 무슨 지체일지라도 이행 지체일지라도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 정기행위 이행 지체는 또 다른 말로 정기행위 이행 지체 이런 말로도 쓰고 요렇게 쓰고 또 뭐냐면은 이행기 이후 이행은 무슨 기? 이행기 이후 이행은 다물은 소용이 없는 경우 하면 이거는 빨리 무슨 행의 이행지체 빨리 정계의 이행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하고 싶은데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원래는 확 나간다 원래 나가는데 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계약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노? 제목. 그래서 11월, 12월은 뭐다? 제목. 그지? 하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